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박세용, 김슬리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박세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리입니다. 네, 오늘은 SK케미칼 CA 부분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은 SK그룹의 화학부문 계열사로 친환경 신소재와 바이오 사업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른바 일마터라고 일할 만나는 일터를 지향하는 기업 문화를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제가 오늘 SK케미칼의 홍보팀을 대신해서 회사에 대한 자랑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일단 굉장히 멋진 회사예요. 미션을 보게 되면 인류 건강 증진, 지구 환경 보호라는 정말 거대한, 네, 거창한 네.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일마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찾아봤더니 근무 환경적인 부분에서 친환경 자재를 쓴다든지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좀 특이했던 부분들은 문화욕구 충족이라고 해서 오디토리움이라고 해서 극장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실제 여기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복리후생으로 치과, 체력단련실을 포함해서 좀 특이했던 부분들은 리프레쉬와 창의적 자기개발이라서 식료품 저장실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특이하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일할 만한 일터 진짜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2015년부터 SK그룹 자체가 이 스펙 없는 서류 전형 방침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정말로 스펙을 보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사실 듣고도 안 웃기거든요. 네, SK 입사 지원서를 보시면 정말 여기 뭘 보는 거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력서란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사진, 어학성적, IT 활용 능력, 그리고 해외 경험, 수상 경력, 가족관계 등의 항목은 모두 기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오로지 학력과 전공, 학점 이렇게 필수적인 요건들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어떤 스펙 쌓기에서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능력 중심의 어떤 열린 채용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원 학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스펙 안 보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저도 스펙을 안 본다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가 그렇게 좀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보면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면접 보고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면접에서 다 물어보더라. 그래서 별로 서류는 합격 기분 좋게 시켜놓고 어차피 면접에서 떨어지더라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단점이 고루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좋은 취지인 건 맞는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를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지 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지원 학생 이야기와 이제 스미스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안 보는데 보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걸 물어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은 어디서 받았느냐.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등수를 매기지는 않으니까 교육을 받은 내용과 실험실에서의 실습 같은 경험들은 실습을 등수를 매기지는 않으니까 이런 실제적인 경험들을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인 경험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교육기관들이 얼마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결국 안 보지만 본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에이 거짓말이야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가지고 나에게 맞는 걸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SK케미칼의 인재상도 궁금해요. 네, SK케미칼은 따뜻한 프로페셔널이라는 인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뜻함에는 세 가지 하위 요소가 있는데요. 자긍심, 공동체의식, 상호배려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 프로페셔널에는 네 가지 하위 요소로서 내일 알기, 도전적 목표 설정, 철저하고 즐거운 실행, 그리고 지식 전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따뜻한 프로페셔널이라 이 감정과 이성을 지배하는 인재를 원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가 바로 이 CA 부문 연구개발직이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일단 SK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일단 폴리머 기술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종합 기술과 중합 기술과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코팅, 뭐 접착용 수지는 선두판 강판, 그다음에 플라스틱 코팅 분야, 레이저 프린터용 토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총 5개의 항목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1번, 자기소개를 간략히 쓰기. 2번,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설득했던 경험을 상황, 행동, 결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3번, 최근 5년 내에 직면했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4번, 입사 후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5번, 현재까지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자신의 성격을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해 기술하시오. 네, 저희가 최근에 SK 하이닉스 자소서를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자소서 항목의 디테일을 보고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네. SK 하이닉스에 비하면 SK 케미칼은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뭐 질문 자체도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요. 박멘토님,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 항목만 봐서는 굉장히 뭐랄까 SK 전체적인 회사의 서류에 비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이 5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자소서 쓰는 전략적인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전체 항목을 쭉 봤더니 직무 역량을 기술하는 항목이 없어요.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번 항목을 쓸 때 1번 항목에다가 직무 역량을 살짝 언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2번 항목은 SK 전형적인 스타 기법으로 시추에이션부터 결과에 이루는 이런 과정대로 전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4번은 좀 실제적인 부분인데 한 달 동안의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실제적으로 쓰라고 하는 거니까 1주, 2주, 3주, 4주 형식으로 작성하면 되고, 5번은 이야기는 굉장히 길은데 결국은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성격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야 할 게 있다면요? 네, 우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자소서 항목은 일반적으로 SK그룹에서 공채로 나오는 자소서 항목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수시 채용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항목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항목에서 좀 유의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문항인 자기소개, 그리고 마지막 문항인 성장과정 항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소개나 성장과정 항목이 다소 막연한 어떤 항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구난방식으로 많은 경험들 그리고 많은 키워드들을 나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저는 이러한 자소서들을 천원샵 자소서 아니면 잡화점식 자소서라고 부르는데요. 인사 담당자들 볼 때 굉장히 좀 읽기 싫은 자소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자기소개인데요. 소제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저는 역량 두 가지를 통해서 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전 정신입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 학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우리 학교 별로잖아와 같은 뉘앙스의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친구들의 대화에서는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없었고 학교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결국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고 고분자 공학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편입 후 방학 기간 동안에는 고분자 가공 실험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수상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학기 중에는 고분자 종합설계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등의 도전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저는 다양한 교육봉사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용인에 위치한 땡땡 중학교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 한 명을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수학 멘토링 수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주관하는 과학교육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토요나노교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본 활동에서 초중고등학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나노과학기술과 미래직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청정실 체험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가진 도전정신과 공동체의식 두 가지 역량을 활용하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쓰라고 하면 사실 뭘 써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 역량을 이렇게 좀 내서 잘 쓴 것 같은데 우리 박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학생이 자기의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뭐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아무개입니다라고 해서 이름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름을 굳이 또 어필했고요. 일단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첫 번째의 테마를 보게 되면 도전 정신은 좋은데 도전 정신에 있던 그 내용들이 좀 더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대한 이야기, 그런 뉘앙스, 그다음에 자긍심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것이 나의 의견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나도 동조됐고 그래서 나는 일종의 탈피를 한 거거든요. 도망을 간 건데 그런 것보다는 더 도전적인 부분에서 나는 더 큰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학습 분위기보다는 나는 좀 더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었다. 배움에 대한 더 열정이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공동체 의식인데 이 공동체 의식에 이 학생이 전형적으로 지금 어필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지식 공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지식 공유가 수학 멘토링과 그다음에 토요 나노 교실이라고 하는 이 항목을 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좀 소재가 좀 가볍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직무 역량을 좀 강조했다라고 하면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이제 판정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불합격입니다. 네.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소재가 좀 약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딱 들어보니까 일단 뭔가 긍정적인 느낌을 안 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도 좀 이렇게 점수 좋지 못하게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항목을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상대방을 설득했던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요. 박멘토님,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어떤 점을 포인트로 해서 자소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마 이제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우는 항목들인데 일단 이런 자기소개서 나오면 의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의견을 설득했던 상황, 배경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그때 주장을 한 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주장을 한 근거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로는 주장의 결과에 따른 긍정적 기대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순서대로 논리화해서 글을 쓴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소제목이 없어서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과학교육 멘토링 수업에서 시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약 20명의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미세전자 기계 시스템이라는 발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팀 발표에서 서로의 협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저는 효율성과 소통을 통해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구성원들과 같이 목표를 정해 달성되면 구성원들이 원하였던 쉬는 시간, 간식 등의 보상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늦은 시간까지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던 멤버들은 자신들의 노력 여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은 미세전자 기계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적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 발표를 수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땅 드론, 하늘 드론의 작동법을 시연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드론을 시연할 때에는 다른 팀에서도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침내 6개의 팀 중에서 제가 맡았던 팀이 발표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효율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는 소통과 단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입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통을 중시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지원자가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팀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팀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서술한 것 같은데 내용이 뭔가 전체적으로 좀 주름스러워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멘토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악역을 담당하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긴 하는데요. 이 글을 보게 되면 약간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일단 팀 발표 부분에서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근거들이 나오지 않았고 팀원들에게 팀워크 향상을 위한 방법이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의 의견들만 나왔던 부분이 아쉽고요. 중간에 이제 글을 보게 되면 뭐 쉬는 시간이나 간식 등의 포상 등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이 조직원들을 설득했다기 보기 힘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의 작성법, 작동법에 관련된 시연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설득 이후에 나왔던 행동 부분들로 결과는 좋았다고 하지만 과정 설명의 방법이 좀 수정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성찰이나 통찰 부분들을 좀 얘기하자면 뭐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웠다, 뭐 소통이나 단합의 중요성을 배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설득의 결과로 그런 성과로 이어진다는 배움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순서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그리 매끄럽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쭉 들어봤을 때 합격은 좀 어렵겠네요. 그럼요.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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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김현종님께서는요? 네. 네, 저 또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 친구는 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썼거나 아니면 좀 쓰기 귀찮아가지고 다른 기업에 썼던 팀워크 항목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소재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좀 내용의 흐름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항목에서 아까 이제 박 멘토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듯이 의견을 설득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예요. 근데 이 과정, 뭐 행동의 내용들,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은 설득을 했다라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스토리를 풀어 나가실 때는 우선 본인이 팀워크를 위해서 제안한 그 상벌 규칙들이 있었잖아요. 뭐 쉬는 시간 간시,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어나가는 그런 상벌 규칙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불만을 가졌었는지를 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규칙의 필요성이 왜 필요한지, 라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팀원들에게 설득을 해나갔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설득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해당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 팀의 시간이 지연되는지, 그리고 한 명의 지원자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다른 팀원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명시화 해서 보여주는 그런 설득의 과정들을 넣어줬다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성격을 묻는 질문입니다. 소제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낯선 시도에서 공동체 의식을 알다. 낯선 시도? 네. 저는 이 말이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지현 학생이 보기에는 이 소제목 어떤 것 같나요? 뭐 해보지 않았던 일을 통해서 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내용이긴 한데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민도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낯선 시도라는 말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흥미를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또 인재상과 부합하는 어떤 키워드라는 측면에서 좀 작성하신 부분은 좋은데 일반 항목에서 공동체 의식 이미 말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중복되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아서 한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자가 어떤 낯선 시도를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시도에서 공동체 의식을 알다. 고등학교 시절 청소년들이 법정에 참여하여 잘못 저지른 청소년의 판결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법정 참여 기회를 담임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수줍음이 많고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의 의견이 판결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법정에 가게 되었을 때는 낯선 장소에 낯선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지만 저와 같은 또래 친구 5명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참여했다는 생각을 하니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고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무사히 발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교성은 부족하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사교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청소년 법정 참여를 시작으로 복지관 봉사, 수학 멘토링 교육 봉사, 미래 직업 체험과학 교육 봉사 등 저의 능력이 쓰일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덕분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봉사를 실천을 함으로써 제가 가진 약점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숙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맡은 임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원자가 약간 소심한 성격이었나 봐요. 사교성도 조금은 부족하고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알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기업이 원하는 포인트를 잘 짚은 건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뭐 이 성장 과정 자체가 SK 케미컬의 어떤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임을 증명해봐라라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선 공동체 의식이라는 그 키워드를 잡으신 거는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근데 지원자가 생각하는 그 공동체 의식이 좀 정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SK 케미컬에서 말하는 그 공동체 의식은 보자면 구성원 간, 조직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조직 전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을 성장 과정 속에서 강조를 하고 싶다면은 사실 본인이 구성원으로서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배려했던 어떠한 과정들을 경험을 써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지원자는 그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사실 내성적인 성격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던 그런 경험들을 쓰고 있거든요. 뭐 처음 단락에서 고등학교 시절 내성적인 성격을 바꿔보고자 청소년 법정에 도전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단락에서도 사교성을 기르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라고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본인의 사교적이지 못한 성격을 바꾸기 위한 어떤 경험을 쓴 것이지 공동체 의식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체적으로 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자소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친구의 자소서 항목을 보면은 소재를 보면 이 친구가 CA 연구개발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직무적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한 항목에서라도 본인이 실제로 연구개발 직무에 있어서의 어떤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설계, 그 프로젝트, 대회 이런 것들이나 학부 연구생 활동에 대한 소재들을 썼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불합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케미칼 CA 부문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지원 학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 2번 항목이었던 자신의 의견이 상대방을 설득했던 경험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설득해야 했던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 두 번째,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시한 논리적 근거 내용을 기술할 것. 세 번째로 그 과정에서 직면한 반대 의견을 설득한 방법 기술. 네 번째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내용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로써 배운 통찰의 내용을 기술할 것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지원 학생이 박세용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잘 녹여냈을지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가 진행한 첫 간담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보대사의 회장으로 활동하던 때 신입기술을 뽑는 과정에서 길거리 홍보 판넬 제작 때문인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향악로라는 교내 가로수길에 매년 판넬을 통한 길거리 투표를 진행했던 신입기술 선출 과정은 실질적으로 외모지상주의 길거리 투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고 2017년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들의 생각을 한 명씩 세세하게 듣고 난 후 정리를 하여 양측 다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실 선생님, 기존 기수, 그리고 재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T 발표에 자신이 있었던 저는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과정, 해결 방안 등을 차례대로 말하였고 재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하나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길거리 홍보용이 아닌 디자인적인 요소와 열정을 판별할 수 있는 판넬을 제작한 후에 내부 자체 심사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PT 발표가 끝난 직후에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재학생분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 가치 있는 말로 다가왔고 조그만 불씨가 전달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의 기본이 되는 경청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올바르게 듣는 자세를 통하여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꼼꼼한 사람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원님은 이 멘토님의 코멘트 맞춰서 이 자소서를 쓰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사전 코멘트가 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술하도록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 맞춰보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멘토님, 사전 코멘트에 맞춰서 잘 작성을 해줬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사전 코멘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내용을 보면 제가 다섯 가지 정도의 코멘트를 줬는데 이 내용의 구성을 보면 지원 학생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 코멘트의 내용 중심으로 쓰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첫 번째 서울과학기술대 홍보대사의 회장의 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문제 상황들을 전결해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의 논리적인 어떤 근거들을 제시해줬고요. 그다음에 재학생 참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방법 기술, 그다음에 결론에 관련된 내용, 도출된 내용들, 합의된 내용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줘서 전체적인 글을 잘 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다섯 번째 피드백을 줬던 배운 풍찬의 내용을 기술할 것이라고 하는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중요했다, 꼼꼼한 사람임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의지들을 보여줘서 이 정도라면 제가 생각하는 95% 정도의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멘토님의 평가를 듣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어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라 따로 이제 그 가끔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들을 보면 멘토님들은 이거는 이제 직무에 대한 경험을 써야 한다? 뭐 아니면 이거는 뭐 대외적인 경험이나 그런 사회 경험을 써야 한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판별이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는 내가 어떻게 막 프로젝트를 끌어내서 쓰다 보면 막 항목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질문 사항을 이렇게 직무랑 뭐 대외적인 거랑 따로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질문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질문인데 일단 그런 경우는 전체적인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제가 초반에 이제 방송 초반에서도 1번에서 5번까지 항목 중에 직무 역량의 항목 요구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서 없으면 그 내용을 적절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직무 역량이냐 아니면 SK 같은 경우 뭐 소속감 같은 2번 항목이 나오는데 이거는 직무 역량은 분명히 아니니 이건 다른 영역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게 분석을 해봐서 전체적인 균형과 밸런스 부분에서 이거는 사회 경험에 관련된 인성을 평가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은 여전히 부족한 나의 직무 역량을 어필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그때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읽어보면 됩니다.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전부 다 1번에서부터 마지막 항목까지 분명히 의도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균형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나의 소재 경험들을 어디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준다면 이것은 사회생활인가? 이것은 조직 경험에 어떤 직무 경험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런 윤곽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빨리빨리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기업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훈련된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된다면 구직자 그만하고 이제 취업 컨설턴트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그 정도로 해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SK케미칼 CA 부분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